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새 이름이 선정됐습니다. 평안우리 특별자치도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도화지 위 힘찬 북글씨로 새겨지는 평안우리 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입니다. 평화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경기북부가 지닌 잠재력을 담은 이름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특자도 추진을 마라톤 레이스에 비유하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했던 다짐을 해보면서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명칭을 우리가 공모하고 그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저는 하나의 큰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새 이름 공모에 나섰고 총 5만 2천여 건이 접수되며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홍보, 네이밍, 역사학자, 전문가와 함께 세 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후보작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 평안우리를 새 이름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음 한백 등 우수상 2편과 장려상 7편도 시상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이름의 뜻과 특자도에 대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경기북도가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역사, 문화, 뭐 이렇게 자연이 무한하게 이렇게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군사 적정이다 보니까 개발이 좀 안 됐는데 평화라는 그거를 있잖아요. 모티브로 해가지고 잘 개발시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남과 북 그리고 전국을 잇는다 해서 연결한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뭐 문화, 관광, 그 산업 이렇게 발전을 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특자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손경식 위원은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전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여러와 같은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새 이름은 최종 명칭은 아니며 법률적 정식 명칭은 별도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